세 분이 답이 비슷해요.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냐?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승님만 답이 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니,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해준 얘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자, 한마을에 돈 많은 부자가 어제 얘기했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아주 잘못된 생각이, 죽으면 끝이지, 죽었는데 뭘 하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죽으면 끝이 아닌지도 모른다 라고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걸 지대안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결정적인 약점이, 요한이 광야에서 하는 부흥회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이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게 거지는 대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데 딱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뚝 떨어져 지옥이에요. 제일 큰 고통이 목마름이었어요. 목마름.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대문에도부터 그지가 천국가 있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부탁이, 저 나사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야, 신기합니다. 지옥 간 사람은 물 달라고 하고 산 사람은 물 떠나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여러분, 장례식 시작 하면 딴 거 볼 거 없어. 영정사진 앞에 물 떠놓은 집 지옥 간 집, 방 떠놓은 집 천국 간 집. 신기하죠? 저쪽에서 어떻게 물 날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지옥 간 사람은 뭘 날라고? 물 달라고. 산 사람은 뭘 떠놓고? 물 떠놓고. 모르는 듯 알고 아닌 듯 모르고. 그냥 오늘부터 장례식이 딱 나면 딴 거 볼 거 없어. 영정사진 앞에 물 떠놨다 지옥 갔구나. 목마르구나. 안 떠놨다 천당 갔구나. 자, 이걸 모르니까, 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차려놓냐 이렇게 말해.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양반이 천국 가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생명수 마시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야. 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탁이, 저 죽은 나사로 살려보내서 내 형제 다섯은 여기 오지 않게 해줘라. 그러니까, 야, 땅에는 캐나다에도 목사님들이 있다. 요셉 목사 있다. 다 복음을 전한다. 한국에는 장경동 목사 있다. 다 복음 전한다. 두 시간쯤 가면은 지 목사도 있다. 다 전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소용없습니다. 나도 살았을 때 들었지만 산 사람 말을 듣고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회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뭐 해라? 요한이 메시지 전할 때 뭐해라? 회개하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메시지 전할 때 뭐해라? 회개하라.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서는 그 설교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바른 말을, 그 말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나마 저는 좀 할 수 있어요. 왜? 끝나고 가면 되니까.
회개를 안 했구나. 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 당자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허랑망탕 그렇게 잘못 사는 당자도 괜찮았던 이유는 뭘 해서? 사울 왕도 잘못한 게 있지만 다윗 왕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사실은 돈 빼먹는 죄고 다윗 왕이 지은 죄는 강간, 살인, 시체, 유기. 아무리 법 상식이 없어도 내가 재판을 해도 그거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었고. 그런데 왜 다윗은 살고 사울 왕은 죽었을까? 죄의 문제보다 회개 문제라는 거죠.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자 신랑이 아내 모르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 여자가 알았어요.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내가 내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단다. 막 그럴 때 무릎 탁 꿇고 미안하다. 아무래도 내가 뭐에 뒤집으셨었는데 기도해줘라 좀 기도해줘 미안해요. 그거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주 관용스럽네. 그거 살아야 된대. 그런데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런데 죄송합니다. 연극으로 할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연극으로 그 남자가 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하죠? 연기를 해요. 어떻게 하지 말까요? 해요. 연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냥 리얼하게 할까요? 어떻게 리얼하게? 어떻게 리얼하게 할까요? 오케이. 참 점잖으신 분도 해보래 한번. 못살아! 참 진짜 조심해. 그래 연기로 합니다. 못살아! 야이씨!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잘못의 문제만은 아니라니까. 그 잘잘못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참 저는 죄송합니다. 괜찮은 남자거든요. 어쨌든 괜찮지 않아? 그죠? 제가 괜찮다는 증거를 또 하나 대드릴게요. 동치미 한 번이라도 보셨죠? 거기 보면 남자 다섯 명 있고 여기 마담 다섯 명 있고 사회자 그 다음에 개그맨 이렇게 14명이 무대에서 하는데 대본에도 없어요. 대본에도 없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담님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여기 있는 남자 중에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다 묻는 거야. 나는 목사고 뭐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그냥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 이쁜 여자들 하는 말 목사님하고 할래요. 원더풀 미러클. 내가 거기서 충격. 아 나는 연예인도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연예인도 나를 좋아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조심하라고. 어떻게? 인기 많다.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건 말을 못 알아듣네. 아니 당연히 아 여보 진짜 나는 좋아 이리 하잖아. 그렇잖아. 연예인도 나를 좋아하면 우리 집사람 연예인 아니거든요. 그러면 와 나는 대박 오 감사 이리 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다 좋은데 2%가 부족하대요.
그때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 불을 안 부정한 남자가 누구냐? 없대. 없는 걸 왜 요구하냐? 당신은 할 수 있대. 내가 거기서 알아낸 게 여자들 행복하기 어렵겠다. 왜? 욕심이 너무 많아. 아무리 잘해줘도 여자는 만족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을 원해.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이분은 가만히 내가 누구 목 떨고 있대. 고향이 충청도요? 어? 서울 여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하세요? 이 지역적 특성도 참 중요한 게요. 저는 전국 세계를 이렇게 많이 다니잖아요. 경상도에 가서 전도하면요. 교회 나오세요. 아버신도 교회 나오세요. 안 갑니다. 대놓고 안 간다고요. 대놓고 온다고 그래. 근데 안 올 것 같아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버신도 꼭 간다, 가면 안 가나. 와 이래 물었다고. 진짜 이 사람 오고 이 사람 안 와요. 이게 경상도예요. 근데 충청도에서 전도하면요. 교회 나오세요. 아르쇼. 교회 나오세요. 아르쇼. 교회 나오세요. 아르쇼. 안 나와. 아, 왜 나온다고 안 나와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어?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알았다고 했지. 간 건 아니잖아. 이렇게. 아, 그러니까 충청도는 이중으로 대답을 해요. 2단계로. 그 진짜 붙이는 게요. 경상도나 전라도는 선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조사에 그냥 나와버려. 누가 될지. 충청도는 몰라. 대표를 해봐야 돼. 네. 예를 들어서 경상도 누구 찍었습니까? 예, 2번 찍었습니다. 전라 누구 찍었습니까? 예, 1번 찍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충청 누구 찍었습니까? 될 사람 찍으시오. 그 될 사람이 누구요? 알아요? 유명해. 자, 이게 산만 그런 줄 알아. 이야, 신기해요. 경상도나 전라도 가서 안수 오면 귀신도 팍 가버려요. 이 충청도 귀신은요, 알았어요. 갈게요. 이 성향이라는 게, 이야, 그게 참. 그래서 여자들 욕심을 얼마나 많은 줄을 여자들 그것이 여러분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좀 내려놓으세요. 하고만 남편이 그냥 들어오시면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아파오셨다 아이고 여보 이러면 행복할 텐데 별일이 나도 갑자기 일찍 들을 때가 있고 불어와도 그려. 저봐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훌륭한 게 여자라고 생각. 자, 이따 여자분들 위해서 박수 좀 쳐드릴게요. 좀 세게 쳐줘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지? 마누라 보고 싶어. 마누라 보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이 훌륭한 여자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를 다룰 줄 몰라요. 근데 진짜 고약한 여자가 술집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뭐냐? 남자를 다룰 줄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술집 여자는 자주 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셨네? 이런 여자 없습니다.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거기다 눈이 빠질 뻔했네. 뭔 눈이 빠져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을 여자들은 잘 모르는 거야. 남자를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자꾸 칭찬하세요. 보세요. 저하고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걔는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왜? 학교를, 고등학교를 걔가 나보다 더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칭찬지 모르는데 걔는 지금 목회 안 된대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그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 요겁니다. 제가 설교 딱 끝나고 내려와서 점심을 먹을 때 되면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이제 설교 천재를 지나 만재다.
어떻게 그 본문에 그렇게 설교를 잘하나요? 여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그런데 내내 창문은 이렇게 막았는데 설교 딱 끝나고 보면 아유 진짜 그걸 설교라고 해서 진짜 아유 진짜 앉아있는 교인들 꼭 그렇게 그 집을 잡는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내가 또 뭐라고 그 집 잡혀있어 내가 또 뭐라고 그러니까 움츠러들어서 설교를 뻗어나가지 근데 나는 하도 자는 날이다 그냥 쑥쑥 뻗어나가는 거야 벌써요 지금 벌써 저 위에서 안 오고 내려와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지목사 뭔 말인지 알겠지? 그잖아 저기 서서 쫄아갖고 안 오고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냥 확 그냥 저 어마어마한 장로님들 앉아있어도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지 속으로는 니들 오늘 다 죽었다 장로들 얘기하고 그냥 제대로 24장로가 되라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자신감 갖고 얘기한다 제가 쫄았습니까? 내 장로님들한테 쫄을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 자신감을 누가 만들어줬다? 아내가. 그래서 지금은 또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냐? 한 번은 집사람이 내 다섯 살 때 사진하고 우리 아들 다섯 살 때 사진 두 개를 다 보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야 진짜 당신도 이쁘지만 우리 아들은 진짜 이쁘다. 뭔 소리요 이게? 내가 볼 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신랑이잖아. 걔는 아들이고 솔직히 돈도 내가 벌어다 주잖아. 아 잠도 나하고 자잖아. 아들은 그냥 필요 없잖아.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러면 내가 더 나아야 되는데 왜 아들이 낫다고 아들했어 아들했어. 나는 어두운 남자고 걔는 난 남자잖아. 어두운 남자는 난 남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또 맞대, 또 맞대.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식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뭐냐? 개입니다, 개. 네, 여기는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자꾸 여자들이 개만 갖고 다니고 개만. 난 여기 올 때 충격받은 게 비행기를 타는데 세상에 개집을 막 쉬는 거야. 개, 개, 개. 그게 무슨 여단이야. 그 비행기 싹 쉬면 그냥. 아이고, 참 신기하네. 그런데 왜 그럴까? 결혼했어요. 여자가 늦게 들어오잖아요. 남편은 추궁합니다. 지금 몇신데도 이제 응? 애들 엄마 몇시야? 낮아 개만 개만 쳐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잘잘못 따지지 마라 잘잘못 따지지 마라 그냥 반겨줘라 옛날에는 70이 넘으면 평균 한국에 76세 남자들이 죽었어요. 지금은 안 죽어. 얼만큼 안 죽냐? 징그럽게 안 죽어. 이게 뭘 의미하냐? 부딪히고 오래 살기가 힘들다. 그 부족은 부딪히면 그냥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살짝 얘기하세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네. 절대로 부딪히면 안 돼요. 무조건 지금 옛날하고 달라요. 아 그렇구나. 받아주자. 받아주자. 저는 정말로 잘 맞는 부부였어요. 같은 고향에 같은 동창에 같은 교회에 같은 개원 자식에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맞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혔어요. 아, 난 진짜 저 여자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폭하는 거 물어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잘 맞던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안 맞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한 마디가 여보, 나는 평생 목사님하고만 살았지 남편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동의가 되더라고. 내가 저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금도 목사예요. 집에 가도 목사, 교회 가도 목사, 부흥회 가도 목사. 그런데 목사는 목사로서는 잘했는데 남편으로서는 부족했더라고. 여러분과 아무리 잘하고 성공해도 어딘가에는 약점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지하게 나가서 돈 잘 벌어놨으니까 성공하고 잘한 것 같지만 무지하게 돈 버느라고 와서 해주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이 장가를 안 가셨는지 제가 성경국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좋죠? 네, 사랑하죠? 네, 그 예수님의 목숨 바칠 각오도 돼 있죠? 네. 그러면 꼭 예수님 닮은 남자 있으면 결혼할래요? 안 해요. 거기서 알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용이지 남편용은 아니다. 말은 보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 말은 멋있는데 분석하니까 노숙자구만. 아니 다 웃는데 왜 지비는 안 웃어? 에? 아니 봐봐, 왜 다 웃는데 지비는 안 웃어? 웃어? 지금 지비가 몰라서 그래. 지금 대한민국에서 4명이 병원에 가면 1명이 암으로 죽어요. 25% 넘었어요. 미국은 이미 3명이 병원에 가면 1명이 암으로 죽어 33% 넘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2명이 병원에 가면 1명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왜 이 한 명은 암이 안 걸렸냐? 죽어서 안 걸린 거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걸릴 텐데.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내 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시체 전부 검사하면요, 다 어딘가 암이 있습니다. 이놈이 나타나기 전에 죽어서 그러지. 지금 여러분 몸속에도 다 뭐가 있어요? 암이 있어요, 다. 에. 다. 결국 끝까지 안 죽으면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미리 죽어서 암이 안 걸리는 거요. 그런데 참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희 교회가 13개입니다. 13개인데 저희 교회를 다니는 교인도 많이 있지만 이민 간 교인도 캐나다도 많이 와서 이민을, 미국도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사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신 분도 있고 많아. 그런데 어느 날 내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역추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치매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예. 하여튼 뭐 인종 멀 때 제가 가요. 그러면 아, 목사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지? 아저씨 누구야? 없어. 한 명 없어. 그래서 왜 치매가 안 걸릴까? 연구했더니 제가 설교하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의식하든 못하든 수십 번을 웃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지금 내가 여러분 바이타민 C, 영양제, 호르몬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급하는 거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다 그만두고 우리 30초만 한번 웃어봅시다. 다 그만두고 시작. 자, 이렇게 웃으면 다 웃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못 웃어요. 왜 그럴까? 알아냈어요. 야,
뜨시는 분입니다. 정규적으로 약 먹는 사람. 웃음도 웃어버릇해야 웃음의 근육이 발달해서 웃어지지, 안 웃다가 웃으려면 얼굴이 땡겨서 안 웃어져. 자꾸 웃어버릇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근이 미쳤는데 안 걸렸대. 설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항상 기뻐요. 판토테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인칭 복수. 문법을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하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요? 이러다 앉아 계셔야 돼요. 그것만 해도 적어도 뭐는 안 걸린다. 그것만 해도 어떤 줄 아세요? 그것만 해도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뭐 돈을 잘 보냐 못 보냐, 그까짓 것 용돈 어려움입니다. 진짜 심각한 목돈 어려움은 여러분의 거듭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영혼의 구원.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아내에게 듣는 순간 무릎 다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나는 거기까지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의 주의 종으로서 오직 내 목숨 주님께만 바친다고 생각을 했지, 당신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 나는 인지도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얘기해. 이제 당신 남편 되어줘 줄게. 그래서 달래봤어요. 한 번은 우리 누나 딸, 그러니까 집사람 시누이 조카죠.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는데 날 보고 주례를 서달라는 거였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주례 토요일날 네 번 서야 돼. 서울 가면은 누나 딸 때문에 한 번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 시켜 그랬더니 아, 저 동생이 서줘! 엄마 화를 불금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주례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KTX로 막 간 거예요. 천안쯤 갔는데 집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보 어떡해. 왜? 축의금 안 넣어왔어. 축의금 안 모았다는 순간 금수로 인격자 성자 답이 다릅니다. 자, 제가 해볼 테니까 해당이 되는지 참고해보세요. 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떡해, 나 축의금 안 모았어. 너 지금 제정신인가? 너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그거는 그래도 순한 일입니다. 좀 악한 일이는, 야 이년아, 미친년아, 너 정신 차려. 없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그게 짐승기 표현입니다. 자, 인격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인격자 표현이에요. 성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준비했어. 축의금이 준비 안 되면 당신 잘못 아니야. 외조를 보던 되지 않는 것이지. 그랬더니 드디어 1분으로 채워졌다. 드디어 1분으로 채워졌다. 제가 거기서 알아낸 게 우리 남편이 누구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아멘 없는 거 봐. 저 아멘, 아멘, 아멘. 내 남편이 누구다? 그거는 결혼하기 전 얘기고, 그 남편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해주냐, 그게 중요하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이게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물도요. 원래 우리나라는 땅이 좋잖아요, 한국은. 그죠? 참 우리나라 땅이 좋은 게요, 아스팔트 구멍 뚫고 호박 심으면 납니다. 진짜 땅이 좋아요.
그런데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소가 한 마리가 밭 돈을 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저쪽 중동 지역은 땅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소가 두 마리, 다섯 마리가 가로야 돼. 그 두 마리, 다섯 마리가 가로야 되는 그 땅을 황소 한 마리면 갈게 온다네. 왜? 황소 한 마리가 땅을 갈면 막 힘들으니까, 이 땅이 안 좋으니까 막 소가 이 거품을 막 빡빡빡빡빡빡빡 들고 갈 때 암소가 옆에서 보고 핥아주면 으아! 차차차! 다 갈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핥으세요. 알았지? 예? 네? 신랑을 핥아주려니까. 왜? 감동을 안 받으세요? 저 혼자 가세요? 예? 네? 혼자 가시냐고. 어? 세상에, 이래서 표정이 다 다른 거야. 핥을 신랑이 웃는 거야. 이게 참, 그것도 신기하고 그걸 알으면 나도 신기하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조건 아내는 남편을. 그래서 하도 이제 할아버지를 칭찬하라니까 할아버지가 칭찬할 게 없잖아. 돈도 못 벌지, 머리는 다 빠졌지, 몰고도 남산거지, 뭘 칭찬해. 연구해도 없어 칭찬할 게. 그러다가 어느 날 메리아스를 딱 갈아입는가 보니까 알통이 좀 남았더라는 거야. 알통이.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당신 알통 봐, 알통 봐, 알통 있네. 그랬더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짓이죠. 어더니 다음날부터 없어졌어 할아버지가. 어디 갔나 봤더니 지하실에서 뭔 소리 들으려고. 응? 알통 나왔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미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이제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람 따라 건강 따라 나이 따라 다 다르지만 혹 부부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뻗어버리세요. 부부 생활이 끝나면 그냥 뻗어서 이렇게 하세요. 여보 나 내일 못 일어나. 당신이 밥 해먹고 가. 나는 이제 못 일어나. 이러면 뭐 끝까지 가 못 일어나. 이런 남자 없어. 그냥 자. 그리고 회사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내 어젯밤 우리 마누라 죽여버렸다 내가. 그 한 것도 아닌 일 하나가 이렇게 남자로 하여금 좌절감과 용기를 넣다 뺐다 그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됐죠? 네. 제가 지금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네? 내가 만약에 배를 타고 왔다면 그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그건 바닷물이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말을 해요. 와. 아내가 흘린 눈물의 바다를 나는 노를 저어서 이렇게 잘 다니는 거야. 근데 어떤 남자는 노 저어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됐대. 왜? 수심이 얕아서. 왜? 울다 말아버렸대요. 울다가 마른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없어졌어. 무너지는 과정의 특징이 뭐냐? 여자의 눈물이 말랐다. 여기 왔어. 그 옆에 내가 지금. 언제부턴가 남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말랐다. 이게 헌신하고 그랬던 헌신 다 눈물도 발라버리고 헌신도 발라가고 그것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뭐가 나오죠? 눈물. 그 눈물이죠. 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울어 울면 다 해결됩니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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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모세가 났을 때 아들 낳으면 뭐 해라? 죽여라. 그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한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놈이 뭐 같은 놈이에요? 금수 같은 놈이에요.
죽여라. 그러니 모세 엄마 입장에서는 뭘 낳는 게 낫겠어요? 딸 낳는 게. 딸 낳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뭘 낳겠어요? 아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꼭 바꾼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한 세 달을 숨겨서 키워보니까 애가 커니까 울음소리가 네! 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면 가족이 다치게 생기니까 강물에다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버리고 와 살아야 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야, 쥐약 나온 거 갖고 와라. 애비 먹고 죽을란다. 보통 그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맡겨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알아. 어떻게?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모세 엄마가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누구한테 가냐? 바로 공주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러 가라. 목욕하라. 이 여자의 마음을 목욕하라. 몰아내는 거야. 그 여자는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목욕을 하러 가는 거야. 목욕을 하러. 자, 목욕을 하러 가면 목욕을 할 일이지. 갈대밭을 가요. 갈대밭을. 왜? 싱숭생숭했던 거야. 상자가 있어. 그럼 가면 되지. 열어봐라. 열어봐라. 열었더니 애기가 오케이! 오케이! 그때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는 있어요. 천사가 모세 귀퉁대기를 때렸대. 뭐 하라고? 울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울으니까 모성애가 발동한 거야. 아우, 저 어떡해. 아우, 저 어떡해. 불쌍해져. 에이씨, 내가 데리다 키워야지. 문제가 생겼어. 바로의 공주는 여잔데. 천우니까 저 팅이는 있는데 젖이 없어. 지금 권사님 젖이 없잖아. 애기를 낳아야 젖이. 그러니까 젖이 없으니 어떻게 지금은 남양군이 서울군이 막막 정부 괜찮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 그때 이 모세 누나가 역할을 해줘. 공주마마 제가 전나는 여자 아는데 소개시켜줄까요? 오! 그러라. 모세 친엄마를 들었다 대요.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전맹에서 월급한 여자는 모세 어머니가 여러분 오늘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딱 뭐만 들어가면 돼.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면 돼. 기도가. 한나는 참 좋은 여자예요. 참 이쁜 여자예요. 하, 그 좋고 이쁜 여자가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애가. 어느 집은 너무 잘생겨서 답이 돼. 이 집은 애가 안 생겨. 지금이야 괜찮지만 솔직히 지금도 괜찮지는 않잖아. 그 당시로는 심각해. 그러니까 애가다가 붕인나라는 다른 여자를 얻어요. 그 좌꽃은 들어갔다가만 나오면 임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누구 저기만 생겨? 근데 이것이 아직 못 돼가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붕인나가 제가 두 번째가 형님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어젯밤에도 신랑이 그냥 내 방에 온다고 하길래 형님하고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어제 같이 주무셨죠? 이러면 좀 유양이 될 텐데 이 자아꽃이 아이고 본부이면 뭐 내도 못 낳는 주제에 이런 자아꽃이 있겠냐. 그때 한나가 못 살겠다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약이라도 먹고 자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무엘을 싹 주는데 잘 들으세요. 그냥 낳은 사무엘과 기도로 낳은 사무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낳았으면 사무엘이야. 기도로 나니까 사무엘이야. 아, 그렇구나. 그 사무엘이 나라를 살려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가 뭐냐면 드라마만 보고도 흘리는 눈물이 기도하려고 하면 안 나오고. 아, 나 조금만 슬프면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눈물이 안 나.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내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 안 나오는 눈물 흘리려고 할 거 없어. 일단 슬픈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가 눈물이 나면 그때 기도를 해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네. 시작.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데 지금 아까 낮에 잠깐 내가 말씀드렸는데 환자가 암이 걸린 예를 들어서 의사는 수술을 하고 약을 먹여요. 이게 제일 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시켜요. 요거를 자연요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수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과 마음으로 고칩니다. 네 번째는 암수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요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연요법이고 요거는 이제 영적 치료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1번이나 4번이나 다 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해서 약 먹어도 낫지만 안수하고 귀신 쫓아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몇 번만 썼어요? 4번만 썼어, 4번만. 그러면 어떻게 이게 4번으로 1번이 낫냐? 그걸 의사들이 알아낸다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병을 뒤지면 그 병 속에 귀신이 숨어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아, 그래. 어찌 보면 병이 뭐냐? 귀신의 집이야. 그러니까 내 몸 안에다가 귀신이 집조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병이라고 그래요. 그 병이라고는 말을 다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 얘기입니다. 그걸 중양이나 혹이라 그래요. 그나마 그 혹이 양심이 있으면 양성종양이고 양심도 없으면 악성종양. 그걸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막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도 보고 나는 그를 나는 우리 하나님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아니 당신이 만든 인간의 마음을 뭘 두드려 그냥 들어버리지.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만들었어도 노크에서 내가 마음을 열어줘야죠. 네. 그런데 이놈의 귀신은 지 맘대로 들락날락 나도 모르게.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대. 자,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신이 쉬기를 구한다. 거기서 내가 알아냈어. 귀신도 힘든가 보다. 이거 뭘 구해요? 쉴 곳을. 여러분 귀신 안 해봤죠? 귀신 못 해먹습니다. 왜? 힘들어서. 뭐라고? 힘들어. 귀신 못 해먹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 그 귀신이 말하는 지 집이 사람이야. 안 들려. 와보니까 안 들려? 네. 좀 좁아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저쪽만 보시고 했었어. 아, 저쪽을 보고 해서 저쪽을 보나 이쪽을 보나 소리는 다 나오는 거 같아. 응? 마이크를 아, 안 들린다. 그런가? 안 들려? 이게 잘 들린대잖아. 너무 왼쪽만 보신 것 같아. 아, 주로? 네. 나도 모르는데 이쪽에 누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나 봐.
나도 모르지. 왼쪽을 나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귀신은 나도 모르게 들랑달랑 그래요. 그게 죄송합니다. 마귀, 대빵, 쫄따귀, 귀신, 요, 금수, 여기까지. 성령만 성자인 역사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짐승도 인격자도 배우는 마귀예요. 성령만 성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먼저 찾은 분이 좀 소리내서 읽어줘. 어? 어, 이거 떠뜨긴 떴네. 이제 근데 한참 있다 뜨네. 충청도식으로 뜨네. 저게. 시 아니지. 저거는 계시록 벌써 지나간 거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장로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요. 자, 질문. 그때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목사니까 대제사장이 총회장이야, 총회장. 총회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아니다. 지금도 똑같다. 자, 둘 중에 하나 손들어 보세요. 그때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이 죽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도 똑같다. 둘 중에 하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근데 지금도 똑같다. 근데 난 너무 놀란 게 어떻게 장로가 손을 드냐고. 아니 장로가 죽여놨다 그러고 지금도 똑같다면 지금 장로가 또 죽이는 거잖아.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알긴 아나 봐. 우리가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 그때 이게 이제 금수들이 이게 금수. 사람 죽이니까 금수지.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해요. 22절에 한 절만 지나가 봐. 주여 그럴 수는 없나이다. 내가 주님 죽게 놔둘 것 같습니까? 아 진짜 이 베드로는 약간 의리가 있어. 근데 그 어법이 약간 조폭기가 있어. 내가 보니까 베드로는. 그게 뭔 말이냐면 이런 뉘앙스야.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 죽게 놔둘 것 같습니까? 지켜드리지요. 그러면 문맥상으로는 고맙다. 내가 제자는 잘 뽑은 것 같다. 이래야 되는데 샤타나 물러가라. 뭐야 물러가라? 그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사탄이라고 할까? 그 다음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 사람의 생각도 결국은 뭐나 똑같다. 사탄이다. 사탄도 사탄이다.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이다.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자, 이 패턴을 마가복음 14장 36절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자, 그냥 먼저 찾은 분이 읽어봐. 큰 소리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거기서 나온 사상이 적극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All things are possible in a belief.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그런데 진짜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시작.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자꾸 따라가서 하세요. 따라서. 왜 머리를 자꾸 쓰셔야지? 가만히 놓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시작.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지 성경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부 큰 교회 목사님들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모든 큰일을 해냅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런데 뭐에 문제가 있냐? 예수님은 바로 자기 뜻을 철수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말 바꾸면 아버지의 뜻은 적극적인 사고방식보다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분만 내가 얘기하자면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대부 같은 분인데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자기 뜻을 철수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십자가를 옮겨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약점이 십자가가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해결을 해버려. 없애버려. 요게 안타까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게 쉬운 설교가 아니오. 응. 뭔 얘기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십자가 옮겨주세요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예수님 보고 이럴 뻔해서 사탄아 불러가라.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네 일을 생각하느냐. 패턴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철수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도 믿지 말고 마귀 뜻대로도 믿지 말고 누구 뜻대로만 믿자. 하나님 뜻대로만 믿자. 이거를 생각이라 그러고 이거를 자각이라 그러고 이거를 사각이라고 그럽니다. 금수는 사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가로부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 속에서 저 죽이려는 저 죽일로 그 사탄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살릴 놈 저 잘될 놈처럼 아주 싱싱을 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썩을 놈 썩으면 안 돼. 이 싱싱을 놈. 자, 이상구 박사님 얘기 제가 했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의사를 너무 잘했어요. 병원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좋은 차를 막 세 대나 두고 탔대요. 돈을 잘 벌어갖고. 그래서 잘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갈등이 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의사가 맞는가? 뭔 말입니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증세만 유지하는 거야. 여러분 고혈압이 약 먹고 낫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고혈압 약은 낫게 하는 약이 아니고 증세를 유지시키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혈압 환자가 되면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회의가 왔냐면 이거 내가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증세를 조절하는 의사니 내가 이거 진짜 돈 벌려고 의사를 하는 거냐 병 고치려고 의사를 하는 거냐 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의사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도 내가 진짜 돈 벌려고 목회를 하는 거냐 영혼을 구원하려고 목회를 만남이 금수는 자기를 위해서 만나요.
인격자는 서로를 위해서 만나요. 나만 좋고 나도 좋고도 되고 성자는 너를 위해서 만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많은 만남을 할 때 딱 따져보면 내가 금수인지 인격자인지 성자인지 그냥 나와요. 나를 위해서 만나면 금수구나, 내가 금수구나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서로 위해서 만나구나 인격자구나, 너를 위해서 만나는구나 성자구나.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입니다. 네. 전도. 내가 너 왜 만나는지 아냐? 너 정당하게 하려고 만난다. 성자예요. 그래서 성자의 특징은 전도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리도 경험해봤고 염소도 경험해봤고 양도 경험을 해봤는데, 이리 때는 참 다행히 하나님이 일찍 불러서 어렸을 때 불러내는 바람에 평생 술, 담배를 거의 안 했어요. 이게 본 맛이었고 내가 맛은 봤지만 술 먹는다고 먹은 술은 없습니다. 이게 뭐였고 피워봤지만 피우는 담배는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일찍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늦게 불렀다면 양두기 전에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일찍 부르는 바람에 안 해봤어요. 자, 염소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안 가버리더라고. 날씨만 쳐도 아이고 저 오늘 못 가겠다. 바빠도 아이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 왔다 안 나왔다 다 왔다 안 나왔다 염소일 확률이 높습니다. 양이 딱 뜨니까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그 노래 지은 사람은 성자입니다. 염소는 그렇게 노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양도 해보고 염소도 해보니까 달라지는 것 첫째, 염소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왜? 안 돼 기도가. 눈 감으면 캄캄해요. 그 옆에 사람 뭐라구나 그것만 들어요. 이렇게 뭐라구나 그것만 불킨 것처럼 묻네. 두 번째, 염소는 성경을 안 봐요. 얼만큼 안 보냐? 죽으라고 안 봐요. 신기해요. TV는 봐요. 책도 봐요. 신문도 봐요. 성경은 안 봐요. 신기해요. 양이 딱 뜨니까 내가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더라고. 하루에 네 구절을 암송하고. 세 번째, 염소는 진짜 어려운 게 헌금입니다. 살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존이는 말만 오면 간증같이 웃었다죠. 양이 딱 뜨니까 헌금을 막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아니지만 항상 헌금은 1등으로 많이 해요. 1년이면 수억씩 해요. 계속 지금도.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돈이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헌금을 계속 많이 해요. 그러니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렇죠. 씹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나갈 때 뭐 책 뭐 그다음 USB 책 적어요. 내가 저거 허망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내 기억 속에 저 팔은 돈을 10원도 내가 챙기거나 가진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착혀 안 착혀? 아이고 있는 새끼 착하구나. 그러니까 나를 쓰겄어 안 쓰겄어? 잘 보세요. 캐나다는 조금 지역이 좁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흥에 다니는 강사가 누군가 들여다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강사님들이 뭘 모르냐? 미국이나 캐나다 사시는 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앉혀놔서 그러지 속은 지금 전부 설교 은혜 받는 게 아니오.
설교 심사위원이야. 아니요, 수준이 있다 그 말이요.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강사가 와서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왜? 이 앉아 계신 분들이 인물과 상관없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대드릴까요? 쫓아내면 여기를 어떻게 오셨겠어,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학교는 기본이 스카이고, 전직 뭐 장관, 뭐 이렇게 다 그래도 나름 한 달씩 갔다가 와서. 근데 이분이 뭐에 지금 빠져있냐면 차라리 그지같이 왔으면 빨리 성공하는데 너무 잘 살다 와가지고 성공하려면 2단계가 필요해. 왜? 미국은, 캐나다는 뭘 했든 알아주지를 않아요. 빨리 그냥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지. 야씨, 그래도 내가 그거 헛방이요. 여기서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차라리 그지같이 와서 빨리 성공해야지 어설프게 갖고 와가지고는 다 까먹고 다시 성공해야 돼. 맞아요, 틀려. 내가 다 알잖아, 이렇게 미국에서 안 다녀가지고.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왜 오래 못 가냐? 어설픈 후렴을 안 돼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끝납니다. 왜? 이곳은 내 몸이에요. 관용이 조금 적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안 해요. 실수했다고 대번에 떠버려요. 왔어 지금, 그 사람이 여기 왔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가 나가지. 응? 잘못을 관용하는 게 부족하다. 어떻게든지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씌워서 목사도 쫓아내려고 그래. 왜 자꾸 저쪽을 쳐다보지 내가? 응? 몰라, 나도 내 마음 몰라. 그냥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한 가지만 참고로 돌아가세요. 내가 평생 장로를 하면서, 권사를 하면서 잘못한 목사님 관용을 하고 장로를 했는지, 그 잘못 관용을 안 하고 내 쳐냈는지,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잘했다 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로님들도 애들이 아닙니다. 벌써 머릿결 보니까 아무리 늘려도 30년 이상 늘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 바꾸면 내가 30년 있다 다시 부흥회를 보면 여기 못 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암에 그렇게 쓰게 세게 하지 말아. 관리 잘하면 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잘했다 이래야지. 보세요, 다윗은 여기입니다. 사울 왕은 여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관용합니다. 내가 사울 라인의 장로냐 다윗 라인의 장로냐 그걸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온전하겠어요? 이렇게 한 장로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에? 이런 장로였는가? 저는, 나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은퇴를 안 해서 은퇴한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은퇴하는데 무슨 은퇴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은퇴 목사님이 열 몇 분 계세요. 다 은퇴하면 우리 교회로 오셔. 왜? 내가 잘해줘서. 아무 상관도 없는 목사님을 내가 잘해주니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목사인 나도 관계없는 목사님한테 잘하는데 장로님은 당신 담임 목사한테 잘하고 복받지 뭘라고 계속 들이받다 얻어 터지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오셨나 봐 지금 그분이. 내가 자꾸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데 왜 저쪽을 안 보고 이쪽을 보고 얘기할까 이게. 나도 모르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몰라가. 혹 해당이 되면 아 그래 그래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정리하세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그때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훈은 받쳐주고 여호수아가 쳐부수는데 손 들고 기도하니까 팔뚝이 아파도 내려오고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야, 기도가 전쟁도 이기고 지게 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요나의 기도, 회개 기도가 니느웨를 살려.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의 기도가 전쟁을. 야, 기도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시작. 기도로. 야가 빠졌어. 야가 시작. 야. 기도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 기도로 안 되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전쟁을 이기죠. 그리고 4,5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말렉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조상이 그랬다는 사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딱 구축이 되니까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아, 아말렉을 가서 쳐서 멸하라. 왜? 4,500년 전에 너희 조상이 출애굽할 때 쳐들어 왔었느니라. 제가 그때 목회를 했다면 아말렉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네. 여러분 4,500년 전 조상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회개해서 그 기억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재난을 맞습니다. 이렇게 부흥회를 했다면 아말렉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으면 그 재앙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흥사가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왜 이렇게 나는 잘 되지? 잘해서 잘 되면 1등. 나는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잘 되지? 못해도 잘 되면 2등. 잘하는데도 왜 안 되지? 잘해도 못 되면 3등. 못하고 못 되면 4등. 자, 내 밖에 또 나왔어요. 잘하고 잘 되면 1등. 시작. 2등은 못해도 잘 되면 2등. 3등은 잘했는데도 안 되면 3등. 4등은 못해서 안 되면 4등. 오늘 여러분 몇 번이야? 왜 내가 그렇게 죽을둥 살둥 사는데도 안 될까? 혹 원인이 나와 관계없는 흐름에 저주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은 진짜 내가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조심스러운 말을 하지 말까 할까? 해요? 해요? 네. 여러분이 무주번호라고 그러네.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 천안함으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폭격으로. 5.18 사건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천안함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뭐요? 그렇죠? 세월호. 세월호 때문에도 죽었습니다. 자, 천안함 북의 어뢰 폭격으로 군인이 죽고 세월호 배 타고 가다가 죽고 광주 5.18 때 죽었습니다. 자, 누가 그래도 제일 훌륭하게 죽은 사람입니까? 천안함.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보상을 제일 잘해줘야 됩니까? 천안함. 그런데 세월에 잘해줘요. 5.18. 5.18. 이거요.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막 혜택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혜택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설교기 어렵다니까?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워. 여기 목사님들 후드는 게 안 되게 심한. 예. 무조건 이득이.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 팔아서 대박 났습니까? 아니요. 비참해 인생이. 신기한 거는 자살하기 전에 돈에 걸리더라고. 그게 사울 왕이었고 그게 가룟 유다거든. 근데 지금도 자꾸 자살을 하면 그 추적을 해보면 뭐에 걸릴 확률이 있을 수 있겠구나. 돈에.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름도 생각해야 돼요. 안타까워요. 자, 지금 또 문제를 삼는 게 뭐냐? 이태원. 안타까워요.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계기로 나라에서 그렇게 나라 지키다 죽은 군인보다도 더 대우를 잘 해줘야 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왔는지 모르지만 유익이 되어야지 유익이 손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자손에게 내려가는 축복을 쌓아야지 자손에게 징계를 쌓아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네. 그렇듯 빨리 내 과거 속에 내가 염소처럼 이리처럼 살아온 삶이 있다면 뭐 하자? 회개하자. 회개하자. 양처럼 사는 삶으로 빨리 돌아가자. 아멘. 네. 솔직하게 말해서 한국은 그래도 목사님을 많이 예우해 줍니다. 한국의 목사님은 그래도 주의 종이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예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목사님은 완전 서비스맨입니다. 이 목회자의 어떤 대우하는 게 많이 좀 달라요. 이렇게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건 아시잖아.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닌 것도 아시잖아요. 언제부턴가 이민사회의 목사님은 심부름꾼이에요. 패스터가 아니에요. 서비스맨이에요. 좋아요.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서비스맨 같이 하는 목사님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훌륭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고정관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엄청나게 미국과 캐나다 부흥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리얼한 설교는 누군지 안 해요.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해당이 되나 보네. 다시 얘기합니다. 설령 잘못했어도 내가 관용해야 하는데 별로 잘못도 없는데 그걸 그렇게 잘못했다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왜? 내일 저녁에 신기한 설교를 해드릴게요. 내일 저녁에. 아이, 내일 안 오려고 했더니 왜 안 오세요? 내일 저녁에 오셔서 왜냐면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만남도 누구를 위해서 만나자? 너를 위해서. 그 제가 염소 때는 진짜 힘든 게 헌금이었어요. 양이 딱 뛰니까 헌금을 해요. 그 다음에 염소 때는 전도를 안 했어요. 왜? 나 하나 나가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 되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요. 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전도를 하냐? 우리 교회는 진짜 일주일에 4일을 전도. 전도 진짜 많이 해. 전도지를 수천, 수만 장 뿌립니다. 매주일. 그런데 뿌리는 거에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인 전도지. 이거는 아무나 안 줍니다. 꼭 믿을 사람만 줍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다 이렇게 썼어요. 뭘 하시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리고 장경동 TV교회. 하고 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이걸 주면 내 전화번호를 알으니까 아무나 줄 수 없죠.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걸 해보니까 교회 전도지는 수백 장 뿌려도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열 장, 스무 장 뿌려도 한 명이 전도가 가능하더라.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나 줄. 그러니까 이걸 줬는데 버린다 안 주지 내가. 버릴 사람을 왜 줘? 교회 전도지는 막 줬다 버리거나 말거나. 근데 교회 전도지에 내 얼굴이 있어. 버리면 땅에 밟혀. 내 얼굴이 밟혀. 그러나 이거는 버릴 사람한테는 안 줘. 꼭 참고할 사람만 줘. 자, 이 속에 숨겨진 또 한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위에는 전도하시고 밑에다가는 자기의 어떤 삶에 도움을 드십시오. 뭔 말입니까? 자, 얘가 내가 들어서 식당을 합니다. 꼭 가야 할 식당. 내일 아침에 먹을 식당 또 이름을 대봐요. 부엉이. 부엉이. 그러니까 밥 먹을 어디로 가면 된다? 부엉이. 그 다음에 사리원. 어디를 가면 된다? 사리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엉이 식당을 합니다. 그럼 권사님 참고하세요. 뭘 하시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혹 맛있는 식사 원하시면 찾아주세요. 잘 해드리겠습니다. 부엉이 식당. 이렇게. 그 대신 꼭 부탁드립니다. 너무 손님 울고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손님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먹고 가게 해주세요. 왜냐? 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놔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속도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돈을 챙기니까 주머니를 만드는데 수위가 입는 옷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못 가져갑니다. 지금 여기 정리해야 될 분이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부처님, 공자님은 인격자지 성자는 아니에요. 왜?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야! 교주를 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해라. 시작! 야가 빠졌어, 야가. 시작! 야! 부활을 해놓고 해라. 어디 부활도 못 온 주제에 교주를 하려고 해. 그지? 그러니까 교주는 누구만 하셔야 돼? 예수님만. 교주님 참고하세요. 교주하려면 부활은 해놓고 하시죠. 좀 더 첨가할까요? 교주하려면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라. 시작! 천지는 창조해놓고 해라. 어디 천지 창조도 굳은 주제에 교주를 해놓고 해라. 세 번째! 교주하려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연결하고 해라. 시작! 알파와 오메가 연결하고 해라. 아무나 교주하는 줄 알아. 그런 조건을 갖추고 교주를 해야지. 조건을 갖추지 않고 교주하면 그거를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모든 교주는 사기꾼이다. 그 사기꾼의 특징! 저를 위해서 만든 종교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 진짜 나는 우리 예수님 보면요, 아유 진짜 안타까워요. 아유 진짜. 아유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유 한 번도 돈 버는 적이 없어요. 겨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고기 잡아서 동전 꺼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잡아서 꺼내려면 좀 수백마리 꺼내면 어떡하세요 좀. 그죠? 안 꺼내요. 하나만 날랑 꺼내. 아 식사도 좀 넉넉하게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 꼭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하루치 갖고 하루만 먹고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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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 아유 진짜 안타까워 그냥. 딱해 그지? 딱해. 그런데 그게 성자의 삶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이 살라고 하기에는 좀 내가 좀 너무 무리일 것 같고 그래도
그런 나인으로는 사시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아유 이거 참 이게 아 제가 이게 진짜 결정적인 약점 이게 발 주변이 좀 딸려가지고 이걸 좀 더 요약해서 더 조리 있게 잘 해야 되는데 막 아유 근데 걱정할 거 없는 게 또 내일 오면 되고 뭐 또 뭐 다음에 와서 오면 되는 거지 무슨 가지고 뭐냐 말이야 그렇죠? 예? 찾아오시라. 뭘 찾아와? 다음에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셔야지. 날 보고 또 찾아오라고? 저 바빠요. 저 날라라 걸 가시겠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간판이 바뀐 거예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건 세상 얘기야.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까만 물들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세상은 물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 들어가지 말아가 아니고 들어가서 변화시켜라. 아멘. 이게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정리를 해나갑시다 하나씩. 자 아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 3년 나갈 때 꼭 이렇게 나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꼭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기침해서 죽어. 기침이 먼저 지금 다 빠져서 왜 눈 감고 죽는데 눈뜰 힘이 없어서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눈도 왜 뜨고 죽는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그 덮어줘야 돼. 그러면 눈을 못 떠서 죽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 못 가려? 못 가리지. 이게 하루 이틀 3일은 이걸 10년을 똥 싸다 갔다니 봐. 10년을 똥 싸다 갔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근데 왜 오라고 할까? 시골 같잖아. 땅이 좋잖아. 이거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아우 목사가 우리 호민이 형 아주 친해. 그러니까 호민이도 아우고 걔도 아우고 지금 아우가 또 두 명 생겼어. 걔나 다 쉬었죠. 두 명 생겼어. 아우가 아주 좋은 목사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신대. 이제 산소호흡기를 꽂고 숨을 쉬다가 이제 의사가 뺄 테니까 임종 지켜보라고 가족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호흡기 빼면 돌아가시는 임종을 지켜보려고 하는 순간 제가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엄마하고 바꿔라 그랬더니 형님 의식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네 그렇죠. 야 의식이 없어 말을 못하는 거는 표현을 못하는 거지 듣는 건 다 들으셔. 그러니까 그게 다 대전화기를. 네, 내가 표현을 밖으로 못해서 그러지 듣는 건 다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말 조심해야 돼. 다 듣고 갑니다. 표현을 못해서 다 듣고 간다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살려주시고 딸을 괴롭히는 악한 귀신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의식은 돌아올지어다 막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를 뺐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주 의식이 돌아버렸어요. 아이고 왔냐 왔냐. 그러니까 임종 지켜보려고 갔다 의식이 돌아오니까 그냥 도로 갔어요. 안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는 내용이 절대 임종할 때 장목사님하고 전화 연결하지 마. 왜? 안 죽는 바람에 진료비만 더 나왔대. 내가 거기서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게 예수님이 공생에 죽은 사람 3명 살리거든요.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소녀, 과부의 아들 총각, 나사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린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알아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리면 안 된다. 왜 또 은혜가 안 돼요? 어?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셔야지? 천국을 가셔야지. 그런데 왜 오라고 그래요? 지옥이니까, 땅이 좋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노래 안 해. 이렇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오지 말고 거기서 내가 갈 테니까 왜 천국 갔습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그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왜? 며칠 후는 너무 빨라. 몇십 년 후, 몇십 년 후 이래야지. 며칠을 갔다면 줄초상이지 그게. 그치? 나는 왜 이렇게 예리한지 몰라 그냥. 이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제 가면요 며칠 후 그거요. 잘 들었어요. 바로 지난주에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여자 자매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이분 이상해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왜? 자살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버스 타고 동학사로 가는 거예요. 약 먹고 죽으려고. 근데 표정이 어떻겠어요? 심각하지. 그러니까 얘가 딱 아저씨 좀 이상한데요. 뭔 일 있으세요? 내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동학사에 가서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기요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 한 번만 하고 자살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왔길래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아무 계시세요? 네 저 중문교회 장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당신 뭔데 자살하려고 그래? 당신 자살하면 지옥 가? 그랬더니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겠어?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고. 캐나다가 없으면 캐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와? 캐나다가 있으니까 캐나다 단어가 나오지. 네. 어? 이해가 되죠? 네. 어?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라. 왜? 그러네요. 왜? 그러네요. 왜? 한마디에 이렇게 깨달아지. 다시 빨리 교회로 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서 우리 권사님 얘기해가지고 구습을 해가지고 지금 새벽 예배 나와요. 전화 한 통화에 이렇게 살릴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은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세요? 할머니 아줌마 얼마나 전화를 하면서 그 전화 속에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 참 나 너 좋아해 알지? 너 위해서 내가 자주 기도해. 곧 교회에서 뵈자.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안 하세요? 네? 왜 안 하세요? 그까지 그 전화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 난 여자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그냥 모였다고 막 그러니 그러니 전부 남 씹어대는 얘기만 해. 저 막 들킨 것처럼 웃어져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가 없어. 솔직하게 여기 부흥회에 꼭 오자고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전화하신 분 있으면 한 번 들어보세요. 이보세요.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냥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 지내? 나 자꾸 이게 네 생각이 나 기도할 때마다 그 너 위해서 기도해. 고마워. 근데 너 혹시 장경동 목사님 아시니? 동치님 봤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틀째 설교 듣고 있는데 야 내 진짜 배꼽이 다 빠질 줄 알아. 얼마나 웃기는지. 너 한번 내일 저녁에 올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인간아 그렇게 못하는 거는 내가 혹 염소가 아닌가 그거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까지 그 복음 전하는 게 뭐라고?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데만 걸죠. 아니 처음에 이민 왔을 때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었다. 내 거기까지 양보할게요. 이제 먹고 살만 한데 뭐라고 목숨을 또 걸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떻게 반지도 안 끼고 나왔네. 응? 다 이게 미국 캐나다는 다 다이아몬드고 어제 설교했더니 다 벗어놓고 왔구나. 어디 만 원짜리 시계 어디로 갔어? 어떻게 여수 같은지 여기 앉았다 왜 그리 옆에 어떻게 그만할까요? 한마디만 더 얘기해요. 그만해? 아니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제가 자르고 있다 그 말이요. 자 이제 교회 미래 그거 얘기하고 이제 안수 내일 또 근데 이제 내일 밤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밤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안수 받은 분들은요 어제 오늘 안수 받은 분들은요 딱 흔들리지 마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오리라. 그 유전자를 계속 그래갖고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는 이 수술하고 약 주는 의사에서 이제 음식과 운동을 바꾸는 자연 요법 의사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뀐 분이 한국에도 광주에 계세요. 광주에 이분이요. 이분이 그 의과대학 다닐 때 미국에 있는 의사가 한국에 와서 가르쳤어요. 선교사 의사인데. 그러니 그 당시로 한국 의사한테 배우는 게 나을까 미국 의사한테 배우는 게 나을까?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냐면 이제 내가 졸업하고 나가면 암은 다 끝난다. 내가 다 뭐 해버린다. 고쳐버린다. 그래서 그냥 의사를 했는데 수술해놓으면 죽고 수술해놓으면 자꾸 죽는 거야. 이런 이제 혼돈이 온 거예요. 왜 수술을 했는데 죽을까? 아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다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요법에 대해서. 그런데 저걸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한 번은 환자가 온 거예요. 말기암 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요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당신은 여기서 고칠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큰 병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포기를 한 거야. 암 전문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온 거야. 개인 병원으로. 여기서 이분이 이제 혼란이 온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 죄송합니다. 큰 병원에서 포기했다는 건 당신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음식을 확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다 바꾸십시오. 생활을 확 바꾸십시오. 아팠다는 말은 집돼지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멧돼지로 돌아가세요. 자, 하나님은 집돼지를 만드셨을까? 멧돼지를 만드셨을까? 둘 다 만드셨을까? 자, 한번 흔들어 봅니다. 하나님은 집돼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멧돼지를 만드셨다. 네, 하나님은 둘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캐나다에 살아도 얼마나 무식한 일을 좀 알려야 돼요. 제발 찬란한 짓 좀 하지 말아요. 쥐뿔도 몰라가지고 자기네 무슨 똑똑한 줄 알고 감히 목사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쥐뿔도 몰라가지고 저쪽 안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멧돼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집돼지가 왜 나왔냐? 너무 잡기가 힘든 거야. 멧돼지가. 그러니까 잡아다가 집에서 키웠어. 이런 걸 가둬놓고. 그러니까 멧돼지는 입이 길잖아. 왜 땅을 파야 되고 송곳이 있잖아. 뜯어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살아보니까 굳이 입이 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짧아진 거야. 송곳이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없어진 거야. 이거를 진화라고 그래. 그러니까 멧돼지가 집돼지 되는 건 맞지만 돼지가 소 되는 건 안 맞는 거요.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의사라는 분이 과학자를 이렇게 무식해.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 될 수는 없는 거요. 그러면 반대로 집돼지를 밖으로 내놓으면 나중에 뭔 돼지 될까?
뺏겨지, 뺏지. 왜? 주둥이가 짧았더니 쉽도록 이거 던져도 길어.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요. 코끼리가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상아 때문에. 이걸 코끼리가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냐? 상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안 죽으려면 상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코끼리가 상아를 스스로 안 만들어요. 뭐 나오면 죽으니까. 이렇게 동물이 똑똑해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 시작. 자, 이걸 사람한테 적용해 볼게요.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에 애기 난 게 기적이요? 기적 아니요? 사라에게는 기적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37살 때, 사라가 127살 때, 이삭이 37살이었어요. 요때 사라가 죽어. 그러니까 3년 있다 40살에 이삭을 장가를 보내고 140살에 아브라함이 장가를 또 가요.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뒤로 아기를 6을 낳아요. 그러니 150살 넘어서도 아기 낳았으니 100살에 아기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상황을 내가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가 간호해 줘야지 여자를 먼저 보내고 남자가 간호하기는 너무 힘든데 똑같은 거지. 스타일상 그때 남자는 절친합니다. 절대 나이 든 여자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왜 하나 보내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하고 사는 거야. 자 문제가 젊은 여자하고 딱 사느니까 사라하고 살 때는 밤에 할 일이 없었는데 젊은 여자가 자꾸 허벅지를 막 주물러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비아그라를 먹은 거야.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한 거야.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오.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오. 아, 정력은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구나. 아, 이게 아, 이거 참 중요해. 그러니까 상아가 필요에 의해서 나오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멧돼지는 아프지 않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말 바꾸면 여러분이 아팠다 그 말은 집돼지처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빨리 어디로 돌아가세요? 멧돼지로. 그 증거가 뭐냐? 신발부터 벗으세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발로 맨땅을 걸어주세요. 이게 멧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돼지는 신발을 신어요. 뭔 목사님 집돼지가 신발 신어? 콘크리트가 신발입니다. 그 다음에 멧돼지는 먹을 걸 다 갖다 줘요. 근데 공예식품입니다. 왜? 사람이 돈 벌려고 돼지를 살찌워서 무게 많이 나가야 돈 벌으니까. 이 세상은 철저하게 돈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돼지 살찌우는 것도 닭을 알낳는 것도 깻잎을 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볼래요. 깻잎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불을 키워서 깻잎을 또 낳게 합니다. 깻잎 또 따게 돈 벌게 하려고. 그래서 깻잎 하우스에 가면 불을 켜놔서 깻잎이 자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깻잎 영양이 뚝뚝뚝 떨어져 가요. 닭이 원래 암탉하고 수탉하고 드라이고 이렇게 뭐지? 이렇게 조깅하면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움직여. 그냥 먹고 말라고. 먹고 말라고. 또 자야 되는데 불을 켜놔. 또 말라고. 또 라고.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그렇게 다 만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약도, 수술도. 아파서 고치는데 고침 속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때는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근데 언제 가냐? 죽을 때 되면 나는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여러분 죽는 사람이 캐나다에 빌딩 10개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죽는 사람이 집 5채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겁니다. 아,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연극복을 해서 심리적으로 음식으로 운동을 바꿔놨더니 살아나버린 거야.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하는 의사에서 자연치유의사로 바뀐 분이 이상구 박사고 광주의 전홍준 박사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얼마나 상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죠? 들어보셨죠? 나 너무 놀라게 뭔 자연인이 그렇게 많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죽을 사람인데 자연으로 들어가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여러분은 꼭 자연 속에서 사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미 캐나다에 오셨다는 말은 많이 자연 속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논산에서 버스 타고 30분 들어간 사람은 기도 제목이 논산에 나와 살게 해주세요. 논산에 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대전에서 살게 해주세요. 대전에 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서울 가서 살게 해주세요. 서울 사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캐나다 가서 살게 해주세요.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뉴저지 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곳이 뉴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착역이 뉴저지더라고요. 뉴저지. 다 거기서 죽어. 그러면 뉴저지 사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안 죽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어디 안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지옥이요? 천당이든 지옥이든 안 가게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냐 그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의사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걸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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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죽어버리네.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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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죽어야지 누워서 10년씩 살면 나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래서 무조건 뭐 하자. 걷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섯 가지 생활 지침이 있어.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자. 운동하세요. 꼭 땀나는 운동을 하세요. 자연인은 멧돼지는 운동을 합니다. 산을 다니는 게 운동입니다. 근데 집돼지는 운동을 안 지킵니다. 왜? 운동하면 살 빠지니까. 살 빠지면 체중이 떨어지고 체중들 의사가 이 주인이 돈을 못 벌으니까. 야 인간이 진짜 그렇구나. 왜 또 한숨을 쉬고 있어. 그런데 그 병을 열어보면 반드시 뭐가 숨어있을 확률이 높다? 귀신. 아니 여기까지 할까? 하나만 안 돼. 아니, 왜냐면 바쁘면 가세요 그냥. 내가 언제 또 먹었어 여기. 내가 온 김에 여기까지는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내일도.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인구 절벽 때문에. 우리 때 1년에 100만 명씩 났어요. 5년 양띠 거의 100만 명, 5-6년 잔나비띠 거의 100만 명, 5-7년 닭띠, 5-8년 개띠 주로 100만 명씩 났어요. 지금 25만 명도 안 나요. 이대로 5-60년 지나면 지금 아파트 4분의 1로 다 줄어든다. 교회당도 다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참고하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교회당을 짓지 마시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으세요. 그리고 각자 분양을 하세요. 그럼 일반 아파트보다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큰 이득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 살고 밑에다가 교회당을 지세요. 그러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100% 내려오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 식당을 지세요. 다 여기 와서 밥 먹으면 됩니다. 그 옆에다 카페를 지세요. 여기서 차 마시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예 교회 밑에다가, 아, 저 건물 밑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버려요. 아주 쉽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작 5분 전입니다. 빨리 내려오시면 내려오세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살면 한국에서 한 300만 원 듭니다. 한 달 살려면. 근데 이렇게 단체로 살면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1인분 상추를 사면은 3천 원인데 박스로 사면은 1,500 원이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밥 해먹는 겁니다. 이거 각자 다 해먹어야 하잖아. 근데 여기 한 방에 내려서 먹으니까 안 해먹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그 산의원 원조가 백종원인데, 근데 지금 백종원은 꼭 만나가지고 나중에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천만 원. 그럼 천만 원 줄게. 여기 와서 요리사를 해라. 요리사는 다 매기자.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제가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것도 교회당만 하지 말자. 왜? 그래봐야 일주일에 12번 쓰는데 여기다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 올려주자, 이렇게. 그러면 생활비가 거의 얼마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살다가 죽어, 이제. 그러면 이 집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자식한테. 근데 걔가 굳이 살만해? 그러면 괜히 세금 떼고 그러느니 이 교회에다 기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빈칸이 되죠? 그럼 이걸 월세를 놔요. 그럼 월세를 여기다 나눠줘. 한 네 채만 하면은 여기서 벌어 올라오지, 월세 나오지. 여기 살면 그냥. 자, 그럼 이제 여기 사는 사람하고 여기 아파트 사람하고 만나 얘기할 거 아니야. 아우, 나 진짜 힘들어 살기 왜? 아우,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 들어? 나는 100만 원도 안 들어. 그래? 그럼 나 여기 집에 들어가면 안 되냐? 못 와. 프리미엄부터. 자,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떨까? 좋지? 제가 드디어 한국에다가 설계를 하나 했어요. 지금 분양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대전에다가 한번 실천을 해봐서 조면 계속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 교회도 지금이니까 괜찮지, 조금 더 가면 이 교회도 퉁퉁 빌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헐어버리고 여기다 뭐를 지어? 아파트를 지어. 그리고 교인들한테 분양을 해줘. 그리고 교회를 1층에다가 지어. 식당으로 해서 벌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식당 부엉이, 저 부엉이 권사를 꼬셔갖고 여기를 데려가거든요. 왜냐면 식당에서 더 벌면 또 알았어, 이제. 그치? 어차피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여기 와서 여기서 부엉이 식당을 해서 여기서 버는 돈을 여기로 올려주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버는 돈이 내가 개인으로 왔지만 이제는 올려줘,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오려고 프리미엄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들어온 사람 행복해. 그러면 이 교회는 이렇게 저게 전부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어? 네. 지금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살겠다고 지금 미국에서도 막 부르려고 그러고요. 캐나다에서는 이제 처음 알아서, 이제, 근데 나도 아무나 안 받아. 그렇지. 왜냐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딱 하나! 여기서 살면서 싸우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싸우면 안 된다. 왜? 밥 안 먹어? 안 가다. 그 옆에 내 벽이실을 안 가. 그러면 그건 출교시켜야 돼. 너 다른 데 가서 살아. 너 하나 때문에 이 분위기가 깨져서는 안 된다. 제가 100년 전에 유럽에 부흥회를 갔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유럽교회 망합니다. 절대 교회당만 잘 짓지 말고 1층, 2층, 3층은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교회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월세가 올라와서 교회 유지되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100년 전에 설교했다면 유럽 교회에서 말도 그리겠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저거 뭐 완전 장사꾼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넘어갈 때 유럽 교회를 가져가는 중에 하나가 술집이고 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왜 이슬람은 부흥하는데 교회는 쇠퇴하는가? 딱 하나,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에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혹 목사님들 오셨으면 참고하세요. 성령 운동관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성령 없이 훌륭한 사람은 인격자로 끝나거든. 성령 받아야 성장까지 가거든. 이해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특송 나와 사시면서 자유롭게.